오늘 레슨. 이거 엄청 오른다. 레벨 오를 때마다 엄청나게 오르는데? 교육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머리채 조져 좀 할까 또? 화재는 또 생겼네. 아이템 날라갔네? 야, 내 아이 마스크 그게 다야? 한 3, 5분이라고 하면서 5초 동안 5초 정도 자는 거 봤다야. 가까워. 오늘 레슨 정말로 이런 거 하는 거야? 의미 있는 걸까라고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지금 내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토를 다는 거냐? 빨리 그거 풀어 임마. 풀지를 못하면서 독서하면서 뇌를 단련한다. 조용히 지켜본다. 최소한의 조언만 한다. 독서하면 독서에서 뇌를 단련한다 해볼까? 어? 트래킹이 안 가? 저쪽으로 트래킹 안 간답쇼? 아 간다 간다. 어때? 짠. 좋아하네요. 가까워 가까워. 자, 休憩ね. 오늘의 결과는 잘했습니다 정도. 何? 오늘의 화제는 몸 상태는 어때? 피곤하지 않니? 이거 하고 피곤한 문제 있다. 私 스타미나 悪い方だし まだまだいけるよ. それより、それより先生は大丈夫? いつも私の面倒を見てくれてるもんね。 나보다 선생님이 괜찮아요 하고. 先生だって辛い時とかしんどい時は休んでいいんじゃない? 私に任せて! どっか一緒に連れてってあげる! 과연 저 쓰레기통 안에 무엇이 바닥에 저건 뭐야? 오케이 알았어. なんか今日やったレッスン変だと思ったけど面白かった。 오늘 레슨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재밌었어. 또두 번째 하는 거란다.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즐겁게 잡담했다라고 오늘 얘기를. 아이 마스크 또 나왔다. 효과가 높은 지도 방침을 고른다가 깨졌고요. 5일 연속으로 효과가 높은 지도 방침을 한다라고 있는데 저런 거 쉽지 않은데. 독해 시켜 봅시다 또. 화제가 남아 도는 게 머리 회전밖에 없네. 머리 회전 관련된 것밖에 없네. 先生、今日もよろしくね。 집중력 상승해볼까? 아로마로? 아로마로 릴렉스가 있고 부조리한 소설을 해석시킨 다가 있고. 부조리한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아로마 집중력 상승이 있는데 릴렉스랑 집중력 상승이랑 뭐가 다른 거야? 집중력 상승이죠. 전에 뭐 하나 했다가 잘안 되지 않았나?
아로마 테라피. 아, 잘 안 된 것 같아. 갸우뚱했어. 자, 휴게네. 안 돼. 가만히 놔두면 딴짓하는 것 같아요. 뭐니? 어, 나 가만히 놔뒀었는데 젠장을. 아, 부활동에 대해서. 뭔가 이 뒤에 대화제는 없는 거야? 行ったことなかったっけ? ソフトボールだよ. 私体動かすの好きだし. 스킵도 있네. うちの部は練習もきちんとやるけど。 割と楽しくやろうって雰囲気だから好きなんだ.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스킵해버리면 된다는 거네. 똑같은 거. 자, 今日は終わり. 明日もよろしくね, 先生. 내일 잘 부탁해 하면서 가까워, 가까워. 이 게임은 나한테 너무 자극적이네. 하여튼 기대한 만큼 올라가진 않네요. 근성 수치가 너무 낮은데? 근성도 좀 올려줘야 되나? 아니 다 무난하게 높아서 그런 건가? 하나를 확 올려줘 볼까? 선생님, 하여. 자, 하지미요까.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 목소리를 내면서 응원한다.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준다. 음독하면서 하게 한다. 음독하게 해볼까? 어때? 됐다. 어, 됐다. 자, 휴게네. 오늘의 성과는 잘했습니다. 매우 잘했습니다가 한 번도 안 나오네. 잘했어요밖에. 가만히 또 방치 한번 해볼까요? 뭐니? 방치가 안 돼. 뭐였길래 방치가 안 되지? 어, 친구는 있니? 어, 친구랑 잘 노니? ちょうどこの前みんなでプール行ってきたんだ. 수영장 갔다 왔어라고. 사진 볼래 하면서 또 오, 전에 봤던 그거잖아. 네? 어, 하나도 안 보여. 꽤いいところでしょ. 수영장만 보여주는구나. 수영장이 아니라 선생님도 行ってみてよ. こんな感じかな. またね, 先生. 수영장에서 자기 사진은 안 찍은 거야? 물만 봐서 무슨 재미야? 레슨에 집중을 많이 하면 화제 쪽은 별로 좀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정하는 역할인가? 계속 하나만 시켜볼까? 요러시크네. 자, 오늘 수업은
독소 맞나? 뇌를 단련한다. 빠르게 반복한다. 에어컨을 끈다. 독소에서 뇌를 단련한다. 이거 괜찮아 한다 근데. 자, 휴게네. 꽝. 아, 또 잘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너니? 아,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아까는 초콜릿 가져온 패턴은 뭐야? 재밌는 만화 있니? 에또네. 어차피 안 골라줄 거 알고 있지만. 도시코. 고노헨니 오이던 다케도. 도코 있다노 카나? 스꾸이 오모시로이 만가난다요. 마타 콘도 가스네. 재밌는 만화가 있긴 한데 어디인지 모르겠대요. 뭐야? 꽤 휴게했었다네. 고나토 도시오까? 꽤나 쉬었네. 다음 뭐 할까라면서 또 뭔가가 나온다. 휴식 중에 일어난 일. 이번엔 뭐야? 오늘도 여러 가지 해서 피곤해. 선생님도 피곤해. 자사, 친구들한테 이 스트레칭의 방법을 들었다. 친구한테 좋은 스트레칭법 들었어. 선생님도 해봐요. 내 움직임에 맞춰서. 일단 머리를 왼쪽으로. 今度は右に. 이거 오른쪽으로. 서서. 네, 次は 体を 휘네르노. 다음에는 몸을 やってみるね. 꺾어봐라고. 비틀어봐. 1, 2, 3, 4, 5, 6, 7, 8. 자, 次は 선생님의 반네. 하이. 내가 하라고? 하나. 1, 2, 3, 4. 하이격. 5, 반대로. 6, 7, 8. 너? 된 거니? 꽤 크겠죠. 자, 次は 전후의 운동네. 다음은 앞뒤로 해봐. 내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조금 狭いけど, 선생님 음악 요게요네. 조금 좁지만 선생님 잘 피해봐. 1, 2, 3, 4. 5, 6, 7, 8. 선생님 뭐 더워서? 하이. 잠깐만, 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할 수 있는데. 1, 2, 3, 4. 뒤는? 뭐, 선생님, 마지막에 해요. 제대로 해봐라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2, 3. 제대로 꺾었는데 쇼. 저기요. 선생님, 혹시 오늘 조수 悪い?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야매요까?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오, 6, 7. 아. 뭐야? 한 거 같은데? 이상하다. 두 번쯤 안 되니까 그만하자. 오늘도 요로시크네, 선생. 어? 마지막 날이군요. 성장은 잘했어. 근성이 부족한 게 약간 흠이긴 한데. 에이, 근성이 문제냐? 없어도 돼, 근성 따위. 근성 올려주는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다.
오마타세 선생. 오늘 과목은 알았다. 테스트 전일이니까네. 頑張るよ. 아, 오늘 테스트 전날이구나. 암기시킬 걸. 아까부터 자꾸 저번에도 암기시킬 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시켰죠. 계속 책을 읽거라. 전에 아로마 했던 효과가 별로였나? 독서에서 뇌를 달려. 이게 좋았던 것 같아. 그나마. 자, 휴게네. 꽝. 일부러 딴 데를 보기. 뭐니? 아니, 난 딴 데를 보고 있었네. 자꾸 얘가 말 걸기로 가네요, 이게. 화제는 하나뿐이야, 이제. 화제는 항상 똑같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할 준비는 안 됐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건데 뭔가 退屈になるんだよね. やっぱりうちで先生に教えてもらう方が私は好き. 가나. これでレッスンは全部おしまいで、明日はテスト当日。あとは私の頑張り次第だね。 결과가 どうなるか 分からないけど. やれるだけやってみるよ. 결과가 来たら 이것도 전에 들었던 거죠. 결과가 오면 연락해 줄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찻집에서 커피가 찻집에 나 있어. 얘기하고 있으면은 저게 원래 노랑만큼 성장할 예정인데 못 했다는 건가? 사진도 박아놨어요, 또. 누구세요? 모시모시, 선생. 테스트의 결과가 왔는데, 이마카라 우치니 코레르? 집에 갈게. 와깠다. 마테르네. 자. 테스트 결과를 들으러 오래요. 선생, 안녕하세요. 아리가토네. 와자와자 来てくれて. 어땠니? 아. 별로 안 좋았나 본데. 마마って 感じだった. 그럭저럭이었어. 悪くは なかったんだけど. 아, 前の 成績より 良くはなってたんだ. だから 부活 やめないでいいか. お母さんに 交渉してみる. 똑같은 결과인데. 정말 안 좋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뭐좀더시간があればな 1주간だけの 선생だったけど. 아리가토네. 선생도 この町に いるんでしょ? またどこかで会うかもね. 자, またね, 선생. 뭔가 최악의 방향으로 해 볼까? 이런 거는 나중에 레벨 올라가면 못할 것 같아요. 최악의 방향 쪽. 다음엔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당신의 레슨의 성과 B네. 어? 근데 평가는 그거네. 도전과제만큼은 했네. 과목 멘탈 강화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멘탈 강화는 뭘로 하냐? 오츠카레사마데스. 본사의 우카이데스. 미야모토 히카리산의 담당. 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 나쁜 쪽으로 막 골라볼게요, 한번. 나쁜 쪽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그렇게 골랐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멘탈리스트에게. 자.
다시 해봅시다. 결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옷 선택. 샤크티. 이걸로 해봅시다. 전화 오시겠지?